네, 안녕하세요. 테리츠입니다. 오늘은 매빅2의 인텔리전트 기능을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 DJI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는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자동 비행을 하면서 나를 촬영해주는 액티브 트랙 모드, 나를 중심으로 또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자동 비행하는 퀵샷 기능, 원하는 피사체를 자동 비행으로 촬영하는 POI, 터치하면 그 원하는 지역으로 비행하는 탭플라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중에서 액티브 트랙 모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액티브 트랙은 피사체를 2D로 인식하여 비행 중 피사체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매빅2는 액티브 트랙 2.0 버전으로 장착된 카메라와 전방 듀얼 비전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3D 매핑하여 피사체를 정밀하고 빠르게 인식하여 피사체를 추적합니다. 매빅2 액티브 트랙 중 트랜스는 나를 따라오며 촬영하는 기능으로 사용 방법은 몇 번의 직관적인 터치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빅2가 피사체를 따라가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트랙 프로필은 피사체를 측면으로 따라가며 촬영하는 기능으로 이번 액티브 트랙 2.0에서 보여주는 기능 중 하나는 피사체와 매빅2 사이 장애물이 있어 피사체를 놓칠 수 있는 상황에도 매빅2는 피사체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여 피사체를 추적하고 끊김없는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모드 사용 시 장애물이 감지되면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작동되어 장애물 감지음과 컨트롤 진동이 동시에 울리지만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서 활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매빅2와 피사체 사이 장애물이 있어도 잘 따라오는 매빅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액티브 트랙 기능 중 스팟라이트 기능은 드론 기체는 이동 없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체 회전으로 카메라를 피사체 움직임에 따라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트랜스 프로필에 비해 활용도는 적지만 안전한 위치에 드론을 고정시켜 촬영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